viewers, this is VJ Isak here, and why in the world am I here outside of the studio? Well, let me tell you, I'm going to meet some awesome artists today, and let me see here, let's go with SHINee, 소녀시대, 천상지, 장민, 동바시, oh my goodness, there's so many artists, I can't even say who many there are, and the reason is because SM Town is having a concert today. So, of course, you can see behind me, there's a huge amount of fans because everybody's here to see who's going to be singing. Now, I think we need to go backstage to get a little bit of an interview and also say hello to everyone. So, follow me now, okay? Let's go!엄청난 응원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무대를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산소 같은 너라는 곡인데요. 아주 강렬한 인상을 드릴 거예요. 아마 정말 저희만의 개성을 독특하게 살렸고요. 정말 멋있는 곡이니까 한 번쯤 들어보시면 정말 후회 없으실 거예요. 오늘 여기 잠실 주경기장이죠? 네. 근데 이렇게 큰 공연장을, 경기장을 이렇게 채워주실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저 오늘 또 아침에 비가 왔어요. 맞아요. 네. 걱정이 많았는데. 마침 또 시작을 하니까 비가 그쳤네요. 그렇죠. 하늘이 더 맑아졌어요. 비가 와서.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걸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조금 아쉬운 맛배기. 조금 맛배기죠. 우선은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방송에서도 콘서트에서도 부르지 않았던 그렇죠. 됐죠? 나는 또 팬분들이랑 함께하는 이벤트가 좀 많아. 많죠. 진짜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왔다. 여기가 됐어. 복수가 어마어마해. 네. 살짝만? 살짝만? 신기한 거 살짝만? 제 거요? 저는 혼성 듀엣을 거기까지 누구라고 말하면 안 돼요. 본방을 다. 과연 제 중에 짝이 누가 될지. 그새 또 영어 들으셨네요. 네. 일단은 공연이라는 건 좋지만 한번 라이브를 이제 보자고 슈퍼주니어잖아요. 이 공연이라는 게 사실 라이벌 의식이란 뭔가 경쟁이 없다면 더 나은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공연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경쟁심이나 그런 소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SM타운 콘서트에 오신 팬 여러분들께 일단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를 드리는 거 저희 한 가족이 이렇게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는데 저희 한 가수 한 가수의 힘이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퍼주니어 SM타운 라이브 08 콘서트에서 슈퍼주니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